안녕하세요. 핸디맨 케빈입니다. 오늘은 펄네스 필터를 바꿔야 돼서 지금 로우스를 가고 있는데요. 사이즈를 어떤 걸 사야 될지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사이즈를 모르면 낭패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켰고요. 사이즈를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 사이즈를 보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로우즈를 꼭 안 가고 홈디팟을 가셔도 됩니다. 웬만한 하드웨어 스토어에는 이런 필터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앞에도 벌써 필터가 보이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다 틀려요. 제 거는 보면은 여기 20, 25, 1, 20 by 21 뭐 이렇게 있는데, 제 거는 20, 25, 그 다음에 4인치가 꽤 두껍죠? 그러니까 20은 이 길이고, 20은 이 길이고, 25는 저렇게 길게 돼 있고, 이거는 마지막에는 이제 두께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긴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이 필터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도착했습니다. 보면 이렇게 필터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집에서 필터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사이즈대로 숫자만 보고 고르시면 되는데,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그냥 취향대로 고르면 되는데, 이게 제 사이즈예요. 20, 25, 4 되게 굉장히 크죠. 보면은 거의 이렇게 큽니다. 되게 큰데요. 이게 가격 보면은 33불. 33불이면 이 사이즈는 되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이게 아마 필터가 뭐 걸러주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보통 써져 있는데, 얘는 종류별로 필터 레벨이 안 보이네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콤보로 된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개 들어서 한 번에 파는 게 있는데, 지금 일단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사이즈도 제 거에 맞는 사이즈는 딱 제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초이스가 없네요. 제 거는 보니까 지금 봐도 20, 25, 4짜리가 여기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이스 없습니다. 그리고 딱 두 개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얘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뒤에도 있네요. 일단 얘로 사고, 일단 얘로 살게요. 그러니까 필터레이션 레벨이 이제 제품마다 있어요. 필터레이션 레벨이 높을수록 당연히 가격이 비쌉니다. 제 생각에는 이 보라색이 꽤 높은 쪽에 포함되어 있어서 33불인 것 같은데, 전에는 20이 아니고 50 몇 불까지 있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높은 것보다는 한 중간에서 한 단계 높은 정도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애가 있다거나 집에 개가 있으면 저런 거 사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천을 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요런 거를 필터에다가 딱 붙여주면 이제 그 뭐지? 센트럴 에어니까 거기서 공기가 나올 때, 이 뜨거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나올 때 이 애플 펌킨 냄새가 같이 향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붙이는 것도 있고 스프레이 해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지금 스프레이를 찾고 있는데 지금 스프레이가 없네요. 보니까 안 보여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시간도 없고 해서 귀찮아서 한번 이 애플 펌킨 향으로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하면 냄새가 되게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사면은 얘는 6불 정도 하네요. 6불 정도 하니까 한 거의 40불 하면 이제 세금까지 택스까지 하면 한 45불 정도 나오겠네요. 꼭 이렇게 사셔야 되고 아니면 아마존에서 이 사이즈 치면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한꺼번에 두 개 들어있는 패키지를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바로 설치를 하려고 해서 로즈로 왔고요. 아마존에서 아니면 뭐 온라인에서 구입을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구입을 했고 이제 집에 가서 설치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센트럴 에어 뭐랄까 더머스탯이에요. 온도계인데 이제 센트럴 에어에서도 이제 에어컨하고 히터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유닛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힛 온도계가 따로 있고 에어컨 온도계가 따로 있어요. 유닛을 따로 분리를 해놔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고요. 요즘 새로 짓는 집은 컴바인드에 있어서 이거 하나로 되는데 일단은 뭐 지금은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아마 분명 다 지금 히스로 옮겨 놨을 거란 말이에요. 필터를 갈아주기 전에 오프를 해 놓는 게 낫겠죠. 왜 그러면 이제 작동하겠으면 계속 발음이 불어나오니까 가르실 때 먼지 뒤집어 쓰게 됩니다. 일단 이거를 오프를 해 주시고 이제 베이스멘트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저희 집 펄네스예요. 이게 펄네스인데 센트럴 에어로 이렇게 발음을 부러져 넣으면은 이 환풍구라고 그래야 되냐? 이거를 타고 가서 각 방마다 발음을 부러져 넣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쭉 가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저희 집 베이스멘트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필터를 중간에 영상이 끊겼는데 여기 유닛을 빼고 이제 필터를 제가 잡아 뺀 건데 이제 빼면은 중요한 게 이 에어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돼요. 필터 빼는 그대로 되는 에어필터대로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서 되면 이제 설치가 끝나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 에어플로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필터가 아예 없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유닛을 키면은 이제 바람이 불 거예요. 그럼 바람을 불면 이렇게 손으로 갖다 대거나 아니면 종이나 휴지 같은 걸 이렇게 페이퍼털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방향대로 필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를 한번 이제 여기 넣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새로운 필터를 이렇게 놨고 똑같이 방향도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샀던 이 애플 향 나는 거를 여기다가 끼워줬어요. 그럼 이제 벌써부터 냄새가 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트랙이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좀 맞춰서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갔죠? 보면은 20-25인데 좀 짧다는 느낌이 받을 거예요. 제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고 이렇게 만약에 안 맞으면은 한번 돌려보면 되죠. 이렇게 에어플로우만 맞춰도 그러면은 이렇게만 안 맞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딱 맞는데 제 생각엔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슬림핏이라서 약간 이제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갖다 대볼까요? 20, 25 똑같은 건데 전에 거는 이제 딱 들어갔는데 지금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보면 높낮이 보면 약간 이게 높아요. 하지만 이제 맞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이제 잘 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제 슬림 핏인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레귤러 핏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초이스가 없어서 슬림핏으로 샀기 때문에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렇게 맞춰서 밀어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뚜껑을 해서 닫아주면 이제 끝나는 아주 간단한 작업이에요. 이게 혹시라도 밀릴 수도 있지만 여기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럴 일은 없겠죠. 하지만 다음에는 그냥 레귤러 핏을 사서 설치할 것 같네요. 이제 걸려지는 모습. 이렇게 해서 설치가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유닛 켜주면 아마 집안에 따뜻한 공기하고 앱불, 뭐랄까 그 펌킨 냄새가 나겠죠. 되게 간단한 작업인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